안녕하세요. 경유입니다. 매일 아침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청소기를 돌려요. 하루만 안 해도 실문지들이 굴려다녀서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1층 공방이라 그런지 조그만 벌레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거미가 바로 거미줄을 치기 때문에 구석구석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 피곤해서 먹기 시작한 비타민과 홍삼. 웃어. 바로 물 마시고 라떼를 타 먹습니다. 달달한 커피 좋아해요. 청소했으니까 잠시 쉬는 타임. 아까 왜 박스랑 진공팩을 갖다 놨냐면 미루고 미뤘던 실정리를 오늘 시작하려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실뭉치들이에요. 그만 쉬고 바로 시작합니다. 실투하 투하 또 투하. 컬러실들도 진공팩에 넣어서 잠시 보관해둡니다. 짜투리실은 휙. 거미가 있어. 다행히 죽은 거미 같아서 그 청소하는 걸 밀어줄 거예요. 가라. 잘 가라. 아, 왜 또 있어. 베이지랑 컬러에서 나온 실들이요. 다 정리해야 될 실들. 이제 모노톤부터 차근차근 예쁘게 정리를 시작해줍니다. 대부분의 실들은 위빙이나 펀치니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이고, 지금 보시는 실은 특수사예요. 여러가지 실을 합사해놓은 거예요. 아크릴실,
그리고 다이소실, 그리고 이거는 가닥실이에요. 램술 같은 거예요. 예쁜 특수사인데 너무 엉켜 있어서 이제 다시 감아줍니다. 특수사들은 위빙해서 포인트로 넣어주면 너무 예뻐요. 다양한 소재의 굵은 실들도 있어요. 위빙 펀치니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들이지만 램술 같은 가닥실은 초보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굵은 실을 사용하고 익숙해지면 다양한 소재의 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펀치니들은 바늘 구멍에 맞는 사이즈의 실들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굵기에 맞지 않는 실을 사용하면 술을 놓아도 금방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컬러 실들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실들은 거의 원데이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실들이라 아크릴실과 다양한 소재의 실들이 있어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더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색상이라도 소재가 다양해서 작품도 더 예쁘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화려한 느낌 있고 램술로만 만들면 작품이 깔끔한 느낌이에요. 드디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모노톤은 색상 따로, 특수사 따로 구별해 놓고, 컬러 실들은 특수사 구별 없이 색상으로만 정리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